동학의 창시자 최재호가 174자의 한문으로 지은 글 A에 나오는 내용으로 도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빨리 덕을 이루고자 하는 일부 교인들을 경계한 것이다. 이 글은 용담유서와 함께 동학의 2대 경전 중 하나인 B에 수록돼 있으며 이는 동학의 제2대 교주인 최시형이 발간했다. 자, A, B 두 개의 답이 들어있습니다. 두 개의 답을 정확히 맞히신다면은 이 더블 찬스 문제에서 정답 두 개를 획득하면서 이규 씨께서 퀴즈 영웅에 등극하게 됩니다. 또 3,800만 원의 상금도 받게 됩니다. 마지막 문제의 답. 이기훈 씨, 알고 계신가요? 이기훈 씨, 알고 계신가요? 하나만 알겠어요. 자, 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5초 드리겠습니다. 아, 답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. 혹시 하나는 알고 계신가요? 네, B는 동경대전. B는 동경대전. 네, 그런데 A가 생각이 안 나네요. 그래도 네. 맞습니다. B는 동경대전이 맞고요. A는 판도유심금. 판도유심금. 네. 아, 안타깝네요. 네. 아, 실력은 대단하신데요. 이렇게 또 퀴즈 영웅에 등극하기가 쉽진 않습니다. 네. 아, 안타깝네요. 네. 지금 글쎄요, 표정은 오히려 더 좀 편안해 보이신데 네, 어떤 편안합니다. 생각이 드세요? 네. 원 없이 해왔기 때문에 네. 지금은 오히려 담담하고 네. 네. 영웅이 되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네. 네. 되지 않은 것도 제 운이니까요.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뵀잖아요. 네. 근데 처음 볼 때보다 네. 뵐 때마다 계속 좀 이렇게 정두가고요. 더 예뻐 보이시고 막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좀 됩니다. 볼매인가요? 볼매? 그렇습니다. 볼수록 매력적인 이기은 씨. 오늘 최선을 다해 주셨고요. 네. 또 행복한 가정에서 네. 계속해서 행복한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여러분, 이기은 씨에게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. 수고하셨습니다. 이규현 씨, 남편께서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네. 이규현 씨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가장 미인이고 막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예. 네. 그런데도 남편은 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. 네네네. 네. 어떠세요? 그렇게? 미인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미인이라고 불러주는 한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아, 싶어요. 네. 행복하시겠네요. 네. 예. 프로그램에 협조해주신 분들께는 천재교육 문제집 해법수학에서 국민관광상품권에 초중등수학전문 제3교실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.